마감 시간이 있는데 계속 약간 오케이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피드백이 길어지는 네. 상황. 저는 한번 그걸 겪고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거 좋다. 이상한 업체나 의뢰 올것 같은데 그런 거 거래 방법 있나요? 맞아, 경험해보셨나요, 요즘 혹시? 저 많이 경험해봤죠. 먹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와, 건방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님. 자, 그럼 건방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방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지금은 개인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강의하고 표지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VOD 강의가 4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포스타입 요 정도로 하고 있어요. 혹시 나이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이는 24살입니다. 아, 젊으시네요, 되게. 남자를 되게 잘 그리신다라고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3D? 3D 맞아요. 아, 진짜로? 3D 맞고. 3D도 할줄 아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클립 스튜디오에 있는 3DSS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툴은? 클립 스튜디오를 쓰시고요. 클립 스튜디오 주로 씁니다. 포토샵도 쓰는데요. 포토샵에서 마지막에 이제 색상 검색이나 뭐 렌즈 교정, 요런 툴 같은 걸로 보정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수동으로 들어가셔서 네네. RGB 값을 좀, 왜곡을 좀 주는 기능이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클립에서 안 돼요? 클립 스튜디오에서도 되는데, 그냥 포토샵에서 하는 게 조금 느낌이 좋아서, 네, 살짝 다릅니다. 보통 의뢰가 들어오는 장르는요, 생각보다 다양한데, 뭐, 우판이라던가, BL 작품도 많이 들어오고요, 현대 로맨스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장르는 크게 안 가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요가 제일 많나요?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로판하고 BL이 제일 많습니다. 남자를 매력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제대로 일을 좀 받아서 표지 외주를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과거에는 좀 코로나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때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방사에도 올렸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트위터, 인스타그램 활동을 좀 주축으로 했었는데 메일로 아무래도 문의가 대부분 왔습니다. SNS에 또 메일을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쪽을 그렇죠. 통해서 일이 오는 거죠. 혹시 인스타가 더 혹시 그쪽에서 더 일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트위터가 조금 더. 네, 보시고 연락을 주셨을 때 가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트위터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주를 시작한 거는. 일을 꾸준히 받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고요. 첫 외주는 2020년 한 4월, 5월 이 정도로 기억을 해요. 뭐 입시를 뭔가 이렇게 하셨던가. 아니요, 저는 네. 대학교는 경영학과라서 경영학과. 원래 마케팅을 좋아했어가지고. 전문으로 했었던 과가 다른 과였었잖아요. 그렇게 네네. 했을 때 장점이 있는지. 저는 제가 그림 전공으로 쭉 살아오지 않았어서 남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림 하나로만 먹고 살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배워서 안 좋다, 손해본다,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림을 그렸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또 이걸 보면은 잘못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 아닙니다. 그림을 애초에 그리진 않으셨지만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아예 관심이 아, 없었어요. 진짜로? 큰일인데. 네. 이거 공부하기 싫은 고3들이 갑자기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제 동생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렸었어요. 제 동생이랑은 좀 서먹했었는데 이제 서먹. 친해질 겸 네네. 이것저것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동생도 그럼 그림을 그리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잘 그리시나요? 동생은 제 눈에는 굉장히 잘 그리는데 부끄러워서 SNS를 안 해요. 그런 분들 되게 조금 많이 있죠. 혹시 지금의 어떤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에 대한 장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장점은요, 네. 일단 나의 업무 스케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케줄 조정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유동적으로 조율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한 만큼 어떤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감 시간이 있는데 네. 계속 약간 오케이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해요? 아, 계속 피드백이 길어지는 상황 네, 말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한번 그걸 겪고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수정 횟수를 정해놨어요. 아, 그런 거 좋다. 여러분, 이것도 좀 꿀팁이네요. 그리고 출판사 이제 PD님들도 엄청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아무래도 일정이 있으시다 보니 그 출판사도 웬만한 요청은 조율하면은 잘 들어주십니다. 이제 힘든 부분. 일단 워라벨이라고 할까요? 일과 나의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일을 좋아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에서 벗어나서 취미를 따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지. 보통 그림 그리신 분들 계속 취미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림 공부하실 때 책 보고 하셨나요? 저는 그냥 잡히는 거는 닥치는 대로 다 보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네. 책은 가볍게 읽는 용도로. 그래요. 혹시 그러면 책 보신 것 중에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건 없으신가요? 의외로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는 책보다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해주는 책이 좋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이토 나오키 선생님의 잘 그리기 금지라는 책입니다. 보통은 디테일한 의뢰서를 받고 이제 한 달 뒤. 한 달 뒤 정도. 말합니다. 아, 자,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피드백을 보통 몇 번 정도 받나요? 단계별로 좀 다른데요. 네. 저는 보통 외주 의뢰가 2인 구도로 많이 들어와요. 아. 첫 번째로 포즈 러프를 잡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저는 글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흡수 채색을 하고 그다음에 채색을 하고 마지막에 도장입니다. 총 5단계인데 5단계 정도. 이 단계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피드백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한 장당 작업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실까요? 두 명이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개인작 기준이냐 외주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외주는요, 전업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3장에서 4장 정도? 인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피드백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간에 개인작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 A작업 피드백 맡기고 B작업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프리랜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혹시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림 실력에 대해서만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고 느끼는데 보통은 그렇죠. 네. 꼭 그림 분야가 아니라 어떤 프리랜서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내가 나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림을 올렸을 때 나의 그림이 누군가한테 보여질지 어떤 사람이 나의 그림을 좋아할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그런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학으로 공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 독학이신가요? 독학으로 하다가 저 학원을 한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입시 무시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취미 디지털 일러스트 반을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림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어디인지도 궁금해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남자 머리카락 머릿결 은근 어렵던데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있죠. 남자 머리는요, 그 여자 머리카락 그리실 때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휘날리는 그런 흐름을 잘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그치. 남자 머리카락은 짧기 때문에 머리가 휘날리는 폭은 적지만 그 머리랑 머리가 쌓여서 생기는 층을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은 층이 있죠. 그 이상한 업체나 의뢰 올 것 같은데 그런 거 거래 방법 있나요? 이상한 업체나 이런데 있을 수 있거든.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저 많이 경험했죠. 많이 경험했다. 뭐 예를 들어서 먹튀를 한다든지 돈 안 주고. 뭐 커미션 가격에 외주를 맡기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보통 정보가 막 오픈되어 있거나 누구나 정보를 알 수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를 지망하실 때 이제 외주 의뢰가 온다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셔야겠고 소속 같은 거를 제대로 밝히시는지 기한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정해주시는지 제대로 된 형식의 메일이 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해외 외주로 약간 피싱 같은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업과 그림을 병행했을 때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으셨겠죠? 병행하면 힘들죠.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포기하신 거죠, 맞죠? 아니에요. 공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잠깐만, 경영학과니까 혹시 몇 등이나 하셨는지.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 고등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했어요. 진짜로? 그러면 공부 쪽으로 가셔도 되지 않나요, 굳이? 취미로 하다가 재밌어서 이제 미술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보다도 이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이 분야에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마음가짐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롱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일정을 세우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번아웃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작가님 혹시 번아웃 온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아웃 와서 한달 동안 그림 안 그린 적도 있고요. 그냥 아예 펜을 안한 적도 안한 있었어요. 적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획과 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림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좀더 재밌는 얘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오늘 인터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막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네, 윤수님도 좋은 그림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